현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미세먼지 예보제입니다. 농도에 따라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모두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만 알려줄 뿐 미세먼지 안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뉴스인은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1급 발암물질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10배 넘게 검출되고 있지만 예보나 경보는커녕 측정도 하고 있지 않은 실태를 고발합니다. 지난 3월 25일 광주 도심의 모습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건물은 흐릿한 윤곽만 남았습니다. 전날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무려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심해가지고 좀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좀 안 쓰면 약간 좀 목이 좀 뭔가 좀 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세먼지 농도뿐. 그 속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정보가. 그냥 뭐 나쁨, 좋음 뭐 이 정도밖에. 정보가 없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죠. 실제 미세먼지 속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까?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특히 벤조피렌이 심각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유해 대기물질 자료입니다.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광주 하남동의 경우 대기 중의 벤조피렌이 WHO 기준을 넘지 않는 달은 지난 3년간 단 넉 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2월과 1에서 3월이 높았는데 기준치에 최대 1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거지역인 광주 농성동에서도 1년의 절반가량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전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심 지역인 광양 중동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달이 그렇지 않은 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수 여천동은 지난 2015년 내내 WHO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벤조피렌을 포집해 측정한 결과입니다. 도심과 주거지역 등 일상 곳곳에서는 이미 고농도의 유해 대기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역의 국립대학에서도 미세먼지 안에서 고농도의 유해 대기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벤조의 피렌을 비롯해서 유해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초미세먼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연구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벤조피렌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은 미세먼지에 흡착돼 체내에 쉽게 흡수되고 몸속에서 DNA 변형을 일으켜 모든 조직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벤조피렌의 농도와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환경공단 조사도 한 달에 단 한 번 조사에 그치고 있고 결과도 6개월이 지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소 30곳에서는 유해 물질을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로서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 물질을 측정하는 유해 대기 물질 측정소입니다. 광주에는 하남동과 농성동 단 두 곳, 전남은 광양시 중동과 여수시 여천동으로 동부권에만 쏠려 있습니다. 서해안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측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벤조피렌이 중국발 원인인지 국내 요인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학 성분을 측정하는 곳은 거의 뭐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광주 지역에서. 그다음에 그런 화학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도 한 달에 단 한 번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측정이 안 된 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6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자료를 이제 과학원으로 드리는 거죠. 저희가 중간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미세먼지 농도 정보만으로는 유해 물질 농도를 유추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게 있더라도 벤조피렌의 굉장히 작은 부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존재한다면 인체 내에 미치는 위해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선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또 시민들이 더 알면 더 거기에 대해 대책을 할 수 있고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는 지자체도 깜깜이인 건 마찬가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30개 측정소가 있지만 모두 유해물질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정보 제공과 원인 파악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같은 것도 측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2억 정도 들어요. 그리고 운영하려면 인력을 또 주셔야 돼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자체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 중 유해물질.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노출되는지도 모른 채 시민들의 건강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